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2020년 국내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악재로는 국내외 증시 다 동일한데요. 1%의 하락도 힘들고 또 조정은 매우 짧습니다. 연초 잠시 흔들리는가 싶었던 우리 국내 증시 지금 굉장히 작년과는 다른 이제 글로벌 증시 동향과 동떨어진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그리고 2부에서는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 모셔서 올 한해 우리 금융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살펴야 할 중국 관련 이슈들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소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시주석 방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곧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한령 해제 시 국내 영향 및 수혜 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중 무역 협의 서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앞으로도 진행될 것인지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는 어제 굉장히 훨훨 날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얘기가 이렇게 나돌건데 지금 이게 확정은 아니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보통 외교 관계에서는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전에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그 공동선언문과 관련해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 다녀갔잖아요. 그거는 저기 그 한중일 청두 정상 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방한과 관련해서는 시기줄에 들어갈 것을 보시는데요. 당장 3월달 전인대가 끝난 직후에 방한하든지 아니면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패키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안이 성공이 된다면 4월 15일 총선이죠. 네. 집권 여당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교류라든지 경제 협력과 관련된 확대 방안이 가장 크게 논의가 되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중국이 금융 서비스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중국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를 사드 이전으로 복원시키는 문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공동 대응 문제, 그리고 1대1로와 관련된 공동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방문하는 길에 가는 길에 한번 들려주는 것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단가 세겠지만 한국만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거나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뭘 줘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을 방문했던 한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라는 화두를 계속 받아왔는데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인자들보다 자신이 위라는 통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1대1로 구상과 관련된 부분, 시 주석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외교 정책 방향이죠.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관련해서 공동선언문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와 전략 동반자 외교 관계를 동맹 단위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맹 단위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개입을 막는 이런 그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새로운 관계를 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중국의 강국 외교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아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에도 근간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대신 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고심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에 이제 좀 대만 총통 선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주목을 끌었고 그리고 이번 이 결과가 또 집권 현재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의 압승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홍콩 쪽의 시민들은 더 우리도 그러면 대만처럼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시 주석이 이 이른바 양안 관계에 있어 갖고는 조금 뭐랄까요 궁지에 몰렸다 할까 뭐 좀 편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방한하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는 할 것이고 북한 얘기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북한이 비핵화를 강행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압록강까지 미군이 진출했을 경우에 만주 문제도 그 위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문제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된 제재를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는 문제인데요. 뭐 석탄이라든지 금 수출은 뭐 금지를 하더라도 북한산 해산물이라든지 의류와 관련된 수출을 좀 해제해달라.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송환과 관련해서 유엔 제재가 어느 정도 좀 그 완화해달라고 서로가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12월에 청두에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방한하면 1대1로와 우리의 신남방, 신북방을 연결시켜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이런 계획안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공동선언문 안에 이런 그 협력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파구가 마련되겠지만 북한이 현재 중국말을 따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상황에 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좀 사대주의적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요즘 이거저거 신경 쓸 거 많은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쪽에서도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망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대중국 포위망은 다이아몬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추구하는 한 꼭지점, 그리고 한국 꼭지점, 그리고 대만 꼭지점, 아세안을 연결시켰던 인도까지 이어지는 꼭지점을 연결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작전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앵글로 섹슨의 정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5G에 한국, 일본, 인도를 포함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안, 그리고 한국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구상에 들어와서 같이 자유로운 항해 작전을 쓴다든지 다양한 군사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이 틈을 들어와서 한국의 그 약한 동맹 고리를 끊겠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견제뿐만 아니라 좀 더 중국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진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뭐 환율이나 무역 그리고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콤이라고 하는 대공상권 통제와 관련된 강화된 법률이 나오고요. 국방법도 나오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여기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또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국제관계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뭐 원한다고 해서 쑥쑥 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같이 이쪽 저쪽 다 참 협의를 이끌어낸다는 건 만만치 않고 우선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며칠 전에 무슨 그 사진과 함께 보도가 있었는데 뭐 한 5천 명 온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양에서 온 이융탕이라는 회사 사람인데요. 건강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회사입니다. 예. 뭐 아메와 같은 회사인데요. 여기서 그 경영 전략뿐만 아니라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고요. 어디? 우리 예,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요. 그래서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호텔 20곳의 분산에서 예. 수식을 했다고 합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매일 호텔 앞에 는 100여 대 이상의 버스들이 들어가면서 명동, 남산 그리고 뭐 민속촌 관광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관광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세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아울렛 매장 같은 데를 선호하면서 거의 물건이 좀 동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류와 관련해서도 그 2016년도에 발령됐던 사드 이후의 사태로 그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한류와 관련해서는 벌써 그 하이난도의 대규모 한류와 관련된 콘서트가 허가가 난 상태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직항로와 관련해서는 시주석의 방안을 전후해서는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드 철수와 같은 그 상징적인 그 조치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롯데 면세점 이용이라든지 롯데 호텔 이용은 그대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사항은 거의 다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뭐 한한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뭐 국내 여행 뭐 숙박업계 나쁘지 않겠고 면세점이 당장 또 오르고 예,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도 예. 있고 그 외에 또 생각해 볼 만한 수혜 산업이나 업종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광 유통 업종이 가장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6월 달부터 대규모 그 시위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위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홍콩요? 예, 반중국화 움직임이 있으면서 묻지마 관광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요. 묻지마 관광?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올라온 비행기로 배로 와야 되지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열차로 오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대규모로다가 물건을 싣고서 가서 중국에서 싸게 파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항의 시위가 있으면서 홍콩 여행하는 중국인들이 90% 감소했고요. 또 대만이 그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단체 여행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매달 15만 명 이상 여행객들이 대만 여행을 줄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된 반사 이익을 국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된 중국의 춘절과 관련해서도 특수가 계속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명동을 가보면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춘절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유망지로 단기 여행지로 한국을 꼽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주석이 이제 방문을 계기로 해서 단체 여행객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광정 총국의 신규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 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화나 K-POP이라든지 한국 그 TV 프로그램에 중국 그 방송도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전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좀 폭발적인 관광 유통 업종의 그 마케팅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게 묻지마 관광은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묻지마 관광 아주 안 좋은 개념이거든요. 대만 얘기 좀 할까요? 사실 작년 여름만 해도 차이잉원 좀 재선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뭐 투표율이나 득표율이나 실제 그 뭐 800만 표가 넘고 상당히 압도적인데 이런 좀 분위기 반전이 어떻게 됐으며 어쨌거나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핵심 우리 체크 포인트가 뭐죠? 네, 차잉원 같은 경우는 그 득표율이 57%로 사상 최고 득표율로 됐고요. 네. 또한 그 여당인 민진당 같은 경우는 그 과반수 의석인 그 61석을 확보시켰습니다. 작년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꺼 후보에 비해서는 30%포인트 차로 뒤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세력이 산을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었는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반중국 정서가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거 전략을 상당히 잘못 썼는데요. 네.
대만 안전, 인민 유전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인민 유전? 예, 그러니까 본토와의 안전한 그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경제를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거죠. 있을 유자, 돈 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구태적인 그 슬로건을 내세운 반면에 차잉원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오늘, 대만의 내일 하면서 대만 주권, 반중, 친미 외교 정책, 민주주의 뭐 이런 형태로 선거 전략을 쓰고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한 여론전을 상당히 많이 펼쳤거든요.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거의 유선 TV뿐만 아니라 공중파를 거의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에 있는 TV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주요 스폰서고요. 또 지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친 그 약 그 후보들과 관련된 선전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거든요. 이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지금 회귀한데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여러 가지 관계망 설정이 결정적인 승리에 그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니 뭐 경상해서 무슨 일만 나면 그 외교부 대변인 이렇게 뉴스에 자료 화면에 나오던데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명 발표할 때는 보니까 아주 대놓고 얼굴이 뭐 씹은 얼굴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조금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뭐야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안전부를 비롯해서 그 인민해방관 총참모부가 직접 나서서 6회 공문이 모두 참여를 해서 이번 선거를 직접 지휘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홍콩에서 대만까지 패하면서 아무래도 중국화 작업에 차질을 빚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중국의 해양 진출의 거점이고요. 또한 그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못했던 칠함대의 그 기함 역할을 까우승항에 할 가능성이 큰데요.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차잉원 같은 경우 친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슴도치 전략이죠. 미사일 개발한다든지 스텔스 고속정을 개발한다든지 F-16을 도입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해양 거부 전략이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만이 직접 들어가면서 미국 해군을 통해서 대만 해협에 중국 해군이 넘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이 틈 안에 미국은 들어오라고 하고 중국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에 거리를 좀 더 좁히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아시아의 그 파워 게임도 상당히 좀 치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뭐 이게 마음 같아서는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널름 들어가서 주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국제관계예요. 그렇죠. 예, 예. 미중 지금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15일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트윗에 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뭐 류허의 사절단도 지금 출발했다니까 내일 되겠죠. 15일 날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예. 수요일 날 저녁이 되겠죠. 수요일 저녁이 우리는 목요일 아침에 아침 정도 확인은 되겠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합의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서명한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 전쟁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뭐 주가는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끌어가지고 1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결국 1단계 낮은 수준의 합의를 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강론에서 합의한 게 아니라 총론만 합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커다란 미묘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내려라.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좀 더 양보를 해야지만 관세를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으로 하여금 농산물뿐만 아니라 에너지 서비스와 관련된 수입을 더 늘리라고 명시한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의료나 선진 기술 설비, 하이테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서로 수입 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약속했던 2017년 대비해서 2천억 달러 더 미국 제품 수입한다든지 그리고 연간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그 합의 내용이 지켜질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과 관련해서 미국 그 수입품이 작년에 160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요. 이 중에 그 대두가 전체 수입의 60%입니다. 지금 대두와 관련해서는 돼지 코렐라가 확산이 되면서 사료 수입이 크게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달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분기 단위로는 이들이 어떻게 수입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말을 안 들으면 관세를 다시 부과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제만 하더라도 뭐 당장 블룸버그 같은데 기사가 문제는 합의 이후에 중국이 해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대두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까지 그냥 질러버렸는데 그러면 400억 달러치 연간 그렇게 사다 주면은 그냥 사서 태평양 건너와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버려야죠. 남중국해다 그냥 버려야겠구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고요. W 규칙이라든지 시장 원칙에 의해서 자신이 수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무역협상을 보면 항상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을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수입을 해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삼농정책이 이제 깨지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당장 전인대를 앞두고 있는데 전인대에서 반대파들이 이런 무역협상 그다음에 그 양안 문제와 관련된 실패 문제를 걸머지니까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그래 나는 반부패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인사권을 발동시켜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 정점까지도 불안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놈의 반부패 늘 나오는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집권 동서고금이고 왜 그 시나리오는 변하지가 않죠. 조금 이렇게 힘들다 싶으면 네, 너것들 뭔지 됐는지 한번 뒤져보겠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결산 한번 해보죠. 현재까지 1단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누가 더 덕을 봤습니까? 즉 누가 승자입니까? 굳이 따지면 네, 무역전쟁에서는 승자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아픈 쪽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킨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아프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무역 그 적자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15%가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멕시코라든지 다른 그 아시안 쪽에서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승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관세를 누가 부담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트럼프는 중국이 부담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수입 물가는 전체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수입 물가도 2% 정도 감소했다는 거죠. 이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관세 부담을 미국의 수입업자, 소비자가 부담을 했다는 거고요. 또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매달 2만 2천 명씩 증가를 했는데 뭐 현재는 무역전쟁으로서 일자리가 확보된 게 아니라 오히려 매달 5천 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관세가 부과된 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던 거고요. 또한 그 수익과 관련된 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했던 것이 악재가 됐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길게 가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제적인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2차 무역 협상을 빨리 조기 매듭 시켜 주느냐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지금 2차 협상 관련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나가는 말처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툭툭 던지는 말이나 트위트 한 줄도 예사롭게는 안 보려고요. 이게 보니까 즉흥적이지가 않은, 상당히 치밀한 캐릭터예요. 뭐 선거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을까? 2차 협상 이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그러면 1차 이거 하고 나서, 지난번에 올렸던 거는 그거였어요. 1차 백악관에서 15일 날 하고 나면은 내가 베이징 가든지 해서 이 페이즈 2 협상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또 얼핏 하는 얘기는 이거 하고 한동안 선거에 전념할 거겠지.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한 번 더 재선되고 나서 좀 더 힘이 실리고 그때 또 2차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어제 나온 뉴스가 그겁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 이제 지정했던 거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제법 얘기가 됐다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네, 환율과 관련해서는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철회시켰다는 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상계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이번 합의문에 섹션에, 지금 9개 섹션 중에서 하나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8위엔화까지 다시 1.9위엔화에서 좀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6.9위엔화를 넘어가는 것까지는 용납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예전처럼 6.6에서 6.8위엔화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6.9도 깨졌어요. 지금 뭐 지금 6.89대로까지 달러 위안 환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아까 하다가 지금 또 환율 얘기 듣는 바람에 또 얘기가 좀 살짝 끊겼습니다만, 지금 2단계 언제쯤 시작하고 2단계에서 뭘 다룰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2단계에서 가장 그 주요하게 다룰 점은 아무래도 그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 달라,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 강국의 꿈을 꺾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과 관련돼서는 투명성을 높이든지 아예 철회시켜 달라,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아예 금지시키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중국의 주권이라든지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2차 무역협상은 그야말로 패권을 두고서 양국이 자웅을 가리는 진짜 치열한 싸움이 되고요. 하나 주고 하나를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가 갖춰져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란 사태, 중국하고 이란은 긴밀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란에서 조금 똥볼을 찬 게, 참 이런 표현을 함부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여객기 떨어뜨린 거 중국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럽겠네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에 있는 방공망 중에서 상당 부분의 레이더들이 중국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정확히 그 통제가 되질 않고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 그 군의 그 상당히 그 약한 모습을, 좀 약점을 보여준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북한에 충분히 그 솔레이만 그 드론을 공격한 사건을 보더라도 군사적인 압력은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앞으로 그 미국을 중시한 동맹국들의 군사적 그 시위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10초짜리. 현재 그러면 중국 관련 재료는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재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증시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뭐 중국이 현재 그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 패권 문제에서도 각과 을이 누구라는 것을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분명히 이번 협상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전까지 미국이 강경한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 한 중국도 그렇게 쉽게 미국 그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뭐 시장은 당분간 올해는 불확실성 해소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국제 무역 관계에서도 글로벌 시장이 지금 막 제조업이 회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그리고 화학, 기계, 조선 쪽에도 하나의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도 올해부터는 저도 좀 본격적으로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국제의 역학을 풀어나가야 되는 쪽에서는 머리 아픈 것도 많겠지만 일단 시장에는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1부 조영찬 소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